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이어서 키퍼도 했겠다. 이제 수비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만 보던 영웅님께서 직접 수비 코칭을 해주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일로 왔습니다. 송정국 선생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러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꽁병주 TV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네, 송정국입니다. 정말 딱 1분 레슨, 뭐랄까요, 아마추어 분들이 네. 정말 이것만 딱 알면은 웬만한 사람은 막을 수 있다. 마랑님의 네. 수비력을 한번 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가볍게 한번 그거 보고 나서 가르칠게요. 네. 꼴볼 건데 진짜로 수비력을 한번 볼게요. 어떤지. 자.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근데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방금 우리 마랑님이 수비할 때 보면은 자세는 정말 좋았어요. 자세. 이렇게? 그렇죠.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돌아서기가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쪽으로 몰 때, 이쪽으로 몰고 싶다 할 때는, 그렇죠. 약간 이쪽을 막아버리고, 좀 더 막아버리고, 그렇죠. 아까 끼퍼랑 좀 비슷하네요. 네, 그리고 아까 너무 많이 숙여요. 그럼 다음 동작이 느리거든. 네. 무릎만 살짝 그러고 발을 뒤꿈치까지 붙이는 게 아니고 뒤꿈치 살짝 뗀 상태에서 좀 더 일어나요. 너무 벌리지 마요.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세로 하고 이쪽으로 갈 땐 내가 이리로 가면 또 반대로 바꿔주고 바꿀 때 스위치가 네, 그쵸 바로 그냥 항상 갈 수 있게끔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절대로 덤비면 안 돼요. 기다려야 돼. 수비는 공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사실 어떻게 보면요, 시간을 끌어주면 이기는 거예요. 왜냐면 축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편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축구라는 게 공격수들 타이밍이 있거든. 수비가 정돈이 될 거고 또 우리 편이 도와줄 거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절대 이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. 계속 버텨주면 돼. 계속 덤비지 마. 아까처럼 덤비지 말고요. 따라만 가요? 따라만 가요. 또? 그렇지. 또? 오케이. 그 다음에 또? 그렇죠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발이 나오는 걸 보고 나오게끔 해서 그거를 나와봐요. 그러고 나서 치고 나가 버리거든. 여기로 하시는군요. 그렇죠. 근데 발을 내봐요. 뺏으려고 하는 순간 균형이 그 다음 동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근데 그냥 있어봐요. 그럼 계속 따라만 가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끌면 무조건 수비는 이겨요. 따라가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절대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네. 덤비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1분 레슨을 배웠는데 이게 진짜 통용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. 그래요. 제가 한번 선생님 수제자로서 다 막아보겠습니다. 자, 자, 우리 꽁병지 TV 에이스. 자, 이 시강. 축구 얼마큼 하셨습니까? 저는 축구를 한 7년, 8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래 하셨네요. 어렸을 때. 네. 근데 지금 뭐 이제 배우하면서 틈틈이 축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는 그래도 또 화려한 개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마랑님 1분 레슨 했는데 네. 기본적으로 우선은 수비력이 있어요. 근데 일단 피치거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나도 까였거든. 조심히 해야 돼. 툭 끌리면 일단 나갑니다. 아대 좀 주세요.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? 돌파를? 네. 세 번 정도 해볼까요? 세 번? 네. 시강이가 공격을 하고. 네. 그래서 세 번의 돌파를 해서 우리 마랑님이 몇 번을 막는지. 오케이. 몇 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저는 1번 레슨 배웠기 때문에 세 번 다. 세 번 다. 그러면은 시강이는 몇 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? 돌파해서 골까지. 예의가 있으니까. 두 번 정도만 돌파. 오케이. 그럼 시강이는 사실 내가 봤을 때도 두 번 돌파하면은 이기는 거야. 체면은 살려드려야 돼. 근데 내가 생각하실 때. 네. 우리 마랑님이 만만치 않다는 거. 쉽지 않을 거.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했는데 1분 레슨 했기 때문에 야. 어이, 만만치 않아. 어이, 마랑 좋아. 좋아. 슛. 잘해. 야. 시강 두 번 남았어. 좋아. 기다리다 공 길어지나? 두 번!
자, 한 번, 마지막. 아! 아! 자, 마지막,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나랑 1대1. 오케이. 자세를 좀 높여야지. 어, 말은 잘해, 잘해. 근데 말은 잘해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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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배우면 진짜 우리 팀 와도 에이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네. 시간 되면은 아, 네. 우리 미션 같이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네, 어우. 일에 노예권 생겼기 때문에. 아, 나 근데 놀랐어요, 진짜. 너무 잘한다, 야. 감사합니다. 어, 너무 빠르네요? 빠르고 힘도 좋고. 웬만하면, 웬만한 아마추어 가서 이렇게 하면은 다 지켜지거든요, 아, 사실. 진짜요? 그 정도만 했어요, 사실. 아, 100% 한 게 아니고? 아, 당연하죠. 아. 어, 저는 지금 워밍업 해가지고. 그러니까. 간단하게, 진짜 짧고 굵게. 1분 수비 레슨을 받았습니다. 일단 같이 촬영해줄 준비. 이 시간 배우님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공격지 TV와 네, 배우 이시광이었습니다. 네, 마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바. 네. 아.